안녕하세요. 맘언니의 사소한 리뷰입니다. 구몬 삼각연필하고 그리고 스테들러에서 나온 삼각연필이 있어요. 둘 다 2B이고요. 보통 연필보다 심이 굵은 게 특징입니다. 연필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이게 스테들러 점보 연필이고요. 보면은 러너스 펜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연필이 제가 세 자루를 꺼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연필이고요. 그리고 이게 구몬 삼각연필이고요. 이게 스테들러에서 나온 삼각연필입니다. 아이들용으로 나온 연필이에요. 굵기가 차이 보이시죠? HB예요. 일반적으로 미술용품이 아니면 이런 연필은 HB로 많이 나오죠. 일단 얘를 한번 깎아볼게요. 스테들러는 아예 연필이 이렇게 어느 정도 깎여서 나와요. 심이 두껍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구입할 때 봤더니 이런 스테들러 휴대용 연필깎이랑 세트로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입학 전에 아이들한테 왜 2B 연필과 이 두꺼운 삼각연필이 좋으냐면요. 아이들은 손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필을 쥐는 것 자체가 일단 익숙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죠. 선을 긋는다든가 글씨 쓰는 연습을 할 때 쉽지 않겠죠. 선을 잘못 그었을 때, 글씨를 잘못 썼을 때, 지우개질을 할 때 흐린 연필들은 심이 딱딱하다 보니까 잘 지워지지가 않고 자국이 잘 남아요. 하지만 조금 더 심이 무르고 진한 연필들은 지우개로 조금 더 잘 지워진다는 장점이 있죠. 일단 삼각형이라서 그냥 딱 잡혀요. 연필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보조용품을 끼지 않아도 돼요. 연필은 굉장히 부드럽게 써집니다. 근데 이렇게 써보면 이 스테들러가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심이 무른 느낌이 들고요. 그건 스테들러가 훨씬 더 구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1호가 이제 2학년이 되는데요. 한 3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큰 연필을 쓰게 할 생각이에요. 아, 이건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연필깎이는 아니에요. 일단 보통 자동 연필깎이가 보통 홀 하나거든요. 일반 홀 하나. 거기에서 심의 두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아예 홀 구멍 자체가 큰 거는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좀 한참을 찾았어요. 그리고 직구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전선 코드에 직접 꽂을 수도 있는데 뒤에 배터리 넣는 곳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 자동 연필깎이 전에 구매한 건데요. 이것도 일반 연필깎이는 이 두꺼운 연필들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연필도 들어가는, 이건 모나미 제품이고요. 이 연필깎이를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디자인 참 예쁘죠? 작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손목 돌리는 게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었던지라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잡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1학년 입학 준비하는 맘 언니 여러분들, 제가 사용하는 연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사소한 제품들을 가지고 리뷰하도록 할게요.